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방향을 돌릴 줄을 모르겠어요. 보면 됐다. 제가요, 오늘은 포비의 명품 수제 족발 집에 왔어요. 아주 이 집에는 제가 아주 아주 사랑하는 아주 아주 사랑하는 집인데 누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비의 족발 집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족발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이렇게 이 정도의 많은 족발 종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족발 다 먹어봤어요. 하승가요 라이브님? 어, 진짜네? 나도 같이 가요. 얼른 와요. 한승가요님 개구라 뻥뻥 맛 서비스 분위기로 행복한 곳. 자, 병이야. 어, 병이야. 이모 왔다. 이모 앞다리 살러 지금 가져갈 건데. 아, 포장하러 오셨어요? 네, 포장. 아, 사이즈 어떤 걸 해드릴까요? 앞다리 끌어. 네, 앞다리. 자, 여기는 보면 모아코 언니랑 우리 언니가 있어요. 저 친언니예요. 언니 반가워. 우리 언니가 바깥에 마코 언니가 밖에 탁자가 다 있는데 퍼대고 앉아 그래갖고 제가 이 창고방에 들어서 앉아서 먹고 있어요. 자, 인사해 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르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입 벌리고 이러니까 부끄럽다. 입 벌려가지고 넣으려니까 부끄러워. 가수 엄브라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가요님 빨리 뛰어오세요. 여기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자, 족발. 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보쌈이야? 이런 종류는 뭐지? 가브리살입니다. 가브리살 족발쌈. 어, 앉아 저기 놔주세요. 우리 먹게요. 야, 여기는 우리 언니 딸이고요. 향아, 손 한번 흔들어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언니 딸이고요. 여기는 병이야. 우리 언니 아들. 현희 사랑님. 어머나, 현희 사랑님. I love you.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언니 며느리예요. 자, 이렇게 포비의 족발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 차려서. 현희 사랑님, 그래요. 보고 싶어요, 진짜. 잘 지내셨죠? 오. 자, 먹자. 자, 우리 해보자. 우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자, 마꾸니. 응. 아, 한 입 싸보세요. 한 입 싸. 내가 내 입 이거 되나? 나 입 이거 될까, 아이가? 아니, 한 입 싸세요, 싸세요. 자, 우리 여기 하성가요님, 현희 사랑님. 하성가요님, 개일 반갑습니다. 그래도 반겨주시고, 하성가요님. 응, 오로지님. 한입 드릴까요, 자? 자, 족발. 이렇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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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리세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조카가요, 이거, 재능 모라고 돈 5만 원 주고 왔어요. 아까 네. 그 색소품 부신 네. 그분께서 저 너무나 고만 줬으니까 아. 꿀꺽 했대요 우리 하성가요님. 오, 덕이 포커송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시끄럽네요. 좀 시끄럽죠. 이거 이래가 이제 앞으로 돌려야 되는가 보다. 내가 이걸 잘 못해갖고 자. 언니야.
양파랑 같이 이렇게 끓여 드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지? 응? 금방 또 그렇게 봐주시고 또 들어오시고 아이고 고마워라. 그쵸? 응. 감사하죠? 자 여기다가 채우면 되겠다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요. 그림. 응. 맛있게. 된장을 여기는 우리 친언니예요, 친언니. 친언니. 하나밖에 없는 언니, 친언니예요. 아우, 저거 한 봐. 이거는 괜찮아, 지유야. 응? 이거는 뭐 괜찮아. 제가 이게 맛있다. 글씨를 못 읽어도 여기서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겠다. 폰을 하나 좀 사야 되겠어요. 아 참, 내 폰을 보면 되겠다. 응, 근데 응, 아유. 저거 그걸로 내가 인사하게. 잠시만요. 인사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폰으로. 야, 나한테는 잘 누가 있어. 이거 바로 안 와. 안녕하세요. 그 아무도 없는데. 제천에 방송훈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라이님 오늘 안 그래도 뭐 할 겁니다. 아이라이님 예약 보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먹어보지 마. 황세봉 장원님 반갑습니다. 족발 언니 한 입 좀 싸가지고 좀 졸여봐. 아 장원님 아유 족발 열심다. 덕이 포커송님 처음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를 이거를 들어올까? 우리 아이라이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이거 좀 드시라고 해요. 좀 드시죠. 족발입니다. 자, 아! 안 드시면 뭐예요? 자, 접시소. 우리 하수는 가요님 모십니다. 자요. 어디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또 오신다. 아우, 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하수는 가요님 자수들 어머님, 아버님 따로 사야 되겠다. 하수는 가요님 따로 사야 되겠다. 하수는 가요님. 드시던 거라서 다시 싼데요. 다시 싼데 머리 와버리 드릴게요. 특별히 여기가 봐 이거 새우도 넣고 그다음에 된장도 넣고 여기는 하승가요님 우리 하승가요님 댁이 어디예요? 댁이 전라도 아니 전라도. 전라도 어떡하지 포장해가 내가 뛰어갈게요. 하승가요 아니 이거 머리 와버리다 머리 와버림 아우 나 머리 와버림 제대로 했지. 아우 머리 와버림 이거 좀 잡수 있어. 경상도 사투리를 이거 좀 잡수 있어. 자예 자예 이거 쉽다. 좀 잡수 있어. 어머님 아버님 들리시나요? 좀 하소 좀 하봐 내 입에 대가지고 좀 하봐 좀 하성 어머님 아싸 두 점 먹는다. 저는 이 족발을 먹을 줄 잘 몰라. 그래서 눈에 다르긴 나요, 다르게. 네, 족발은 먹어도 괜찮아. 언니, 지나올 때 빨리 지나오셔. 언니, 엉덩이 다 나왔어요. 네. 자, 우리 오신님들. 자, 한 입 드세요. 아, 드세요. 어른이는 팬들만 좀 되는 이거 싸는 거 같은데. 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같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너 이쁘라고 갔다가 뭐다 끼고 있어라 이거래. 한우 마을 전주에 살아요? 자 다 같이 한 입자. 아. 아 한우 마을 전주에 사세요? 우리 하승가윤님 개구라빵. 그거 안내 비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 회장님 제주도로 택배를 보내래. 우리 마벌님이. 몰랐구나. 아 이럴 수 있게 보내래. 근데 안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가 들어오는 거예요. 골라 골라. 그럼 자기들 또 보내? 아 맞다 진짜 한다 먹자 깝다. 아이라이님 아이라이님 계란 당겨줄게. 뭘 하지 마봐. 알았죠? 아니라 형님 밖에 와 안 들어서야.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니 눈 빠지게 기다렸대. 궁금해요. 우리 스페인에 보는 사람들은 뭐 최선의 채널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궁금해요. 왜 안 들어오나 싶어가. 아, 밥이 되죠? 학걸 전주 한옥마을 거기 중간에 사세요? 어, 놀러 갈때 우리 하승가요 라이브님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날이 따뜻해지면 개구라뻥은 서연이가 잘 쳐요. 아시죠 하승가요님? 개구라뻥 최서연입니다. 우리 언니가 무슨 죽으라 그래. 우리 언니도 여기 친언니인데 언니가 친언니인데 방송하는 걸 지금 처음 이렇게 보고 있거든. 웃어 죽겠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황세봉 장모님 오늘 꽃피는 준수화물인데 분위기 좋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이슬이가 빠졌다고? 막번니 소주 한잔 할 줄 아나? 여기 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술은 단지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는 입술밖에 없대요. 입술밖에 없어. 어, 입술만 먹을 수 있대요. 6천 대까지 술 안 먹어. 6천까지 술 안 먹는데. 6천까지. 4천은 전부 일본에 있고 6천이 가까운데. 우리는 6천 대까지 술을 못 먹는다. 아. 우리 일반 대표가 가도 채 가지고 잘 온다. 술 안 먹고도 잘 오는데. 그래, 술 안 먹고도 우리 노래만 나무 그만 건져 건져 끊는다. 하성가요님. 제 혹시 카톡 번호라도 카톡 아이디라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연락을 줘야지 내가 주소를 찍어서 찾아가지. 응? 난 일산도 갔다 왔는데 일산 시계타. 응 오케이. 일산 시계타도 갔다 왔는데 뭐 장난합니다. 이거 2시간 반 하면 간대 뭐. 전주마을? 응. 전주마을? 한옥마을. 응. 2시간 간다. 5만 원. 정연하님 어서 오세요. 정연하님요 밥 먹으러 왔나? 응? 2시간 차고. 정연하님 꿈이 있잖아. 갖고 오세요. 갖고. 갑자기 언니요 지금 미나리 먹고 아직 안 오는가 봐. 정연하님 여기 상모동이라. 미나리 아직 해요? 집에 먹고는 나겠지. 상모동 호비회 족발 해가지고 쳐서 오세요. 그럼 이제 진짜 뭐 맛있었어 옛날에. 맞아. 그럼 진짜 오세요 정연아님. 상모동 포비해 족발 치셔서 오시면 돼요. 네. 정말 오세요. 누군데? 정연화 가수님. 군에 사시거든. 아 그러면 이거 넘어야지. 놀러 오세요. 죄송해요.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아유 우리끼리만 먹어. 미안하다. 아우 짠. 여기는 우리 최선영 선생님 친언니 아들 집이에요. 아들 집. 아들이 하는 족발집. 놀러 오세요. 맛있어요. 이제 큰일 났다.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이 마음 누가 누가 붙어줄까나? 우리 황세봉 장모님 제가 붙어드릴게. 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물씨가 이제 나고 나오는구나. 정연아님 묻지 말고 빨리 와. 그럼 어디? 이거 전부 실시간 아무나 이렇게 넣어서 이거 하는 것이야? 아는 사람들. 언니는 내 방송 한 번도 안 봤구나. 저는 봤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돌스러운 걸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시간이 시간이 어디 있는데? 오늘 뭐 할 거 언니가? 어머나 난데하러 가니? 우리 뭐 할 거 여봉 많이 먹어 그래야 일 잘하지. 그래 아이고 단디. 단디 나고 들었나? 아이고 세상 고맙구나. 난데하러 가니 또 후원도 해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 감사합니다. 빨리 언니가 꽃밥 내줘라. 이거 한 입 드리고 와. 자, 담배 좀 봐. 이거 하나 잡수고 빨리 일어나.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막 쫓아 담배. 맞아 그래. 아, 빨리 어디서 여기로. 상모동으로. 북산 상모동으로 올서. 북산 상모동으로. 콜라 드릴까요? 콜라.
콜라 드릴까? 아, 사이다 드릴까? 콜라 드릴까? 마마 소수님이죠? 소수 사이다. 마마 소수님 맞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민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 가을 언니랑 같이 오세요. 같이 빨리 오세요, 그러면. 오시는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단디 아르카님, 우리 마하코 언니가 항상 걱정을 하고 계세요. 빨리빨리 나오셔서. 저도 옷 좀 벗고 먹으려고요. 가수 이동우님도 오셨어요. 이동우님 반갑습니다. 이동우 아침 얘 어디서 얘 한 잔 먹으러. 이동우님 빨리 오세요 참. 아니요 아니요. 아 맞네. 바로 여기인데요. 상모죠 여기가. 예, 상모동. 상모동? 농협. 상모 농협 앞이라 어딜 가냐? 농협. 옆. 호비에. 제가 찍어드릴게. 언니 그래 빨리 드릴게요.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거 하시려면 얼굴 다 보고 있어. 지금 수정만 저 보고서 보고 있네. 아. 주변에서 보고 있어. 다 먹는 거 그렇게. 이문동이에요? 아 얼른 와요 이문동 가려면. 여기 말해라 뭐. 아니 아니. 이문동 바로 여기네요. 어 정연하님 이문동 계신데. 아니요 다음 분한테 가면 말아. 지금 이게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아이라인님도 빨리 와봐. 사곡이라 사곡 이동훈 가수님은 사곡. 이동훈님도 빨리 오시고 사곡 같은 거 근처네. 우리 오세요. 가는 동생이 찍어 살아. 아 그래? 응. 아. 가수 정연화님 빨리 오시고. 김용성TV님 김용성님 반갑습니다. 요즘 그게 하루 주방에 나와. 김용성님 아들 보고 오시죠. 김용성님은 전라도 불서. 아, 언니는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아시고 계시네. 이승영TV 그 드라마 있단 말이야. 오시기 때문에 알아. 김용성TV님 저는 밤톨 가수 아니다. 밤톨 밤톨 매니저라. 밤톨 매니저 최선아님 정대식이는 바빠가지고 맨날 우리하고 맞춰도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정대식 가수님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찍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 노래방 하는데 노래방에 문 열고 왔어요. 아 이거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서 맛있겠다. 먹고 싶겠다. 지금 딱? 나 사이다 드세요. 딱 배고플 시간이지. 언니야 뭐? 그 단단하게는 한 잔 싸드렸나? 어 한 개 싸드렸어. 여기 단디나 봐. 저녁은 잡사 녹였노? 어? 저녁 걱정된다. 항상 나는 단디 남보 걱정한다. 빨리 일해야 될 긴데 가면서 나물로 간생보살 밥으로 간생 보살 보살 한다고 언니. 언니야 발이가 됐노 좀 발. 응? 발톱. 가수 이동우님. 이거는 빨리 와요. 모른다고 했는 게 아니었잖아. 이거 잡사봐. 요리 어디서 요리. 이동우님 모른다고 했는 게 아니고 빨리 와. 계속 가. 이런 장난하고 가. 요리 어딨어? 요거 하나 드릴게. 제가 그 위에 적어드린 걸 있죠? 요리 어딨어? 요리 왔네. 위에 장소를 적어드렸죠? 그럼 오시면 돼요. 요리 어딨어? 요거 드릴게. 이따 못 먹는다. 어딨어? 어? 문안아. 소문안 친구야 빨리 왔네 이쪽으로. 응 맞아. 소문안 왔어. 언니 저 보고 여기다. 문안씨. 빨리 오래. 빨리 와요 빨리. 우리 아들이 족발집에 빨리 와요 빨리. 장모동. 얘들아 언니 이거 문안씨? 응 여기 이래요. 장갑 좀 까올게. 응 알았어 알았어. 귀가 뜯어 부끄러. 선문아씨 빨리 와요. 보고 싶어요. 아니 한명 사는 거 저래가지고 아직 아직 장모동이 그거만 하나 하고 왜? 어 고기 무사기를 채끌 내게 있었거든. 아니 고기를 먹으니까 마음을 뜯어먹고 싶다 이렇게 해놨거든. 이 저 선물 또 어떻게 따라오면서 아 무섭다고 우리 서문안
친구가 소주값을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소주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소맥. 우리 이유숙님이 있습니다. 아, 약속 있어요? 개패 따고 먹으라고 가잖아. 지금 뭐하고 저 단디. 단디. 단디 남부님. 빼딱이 안 문다잖아. 빼딱이 안 먹어. 아이고, 왜 안 먹어? 그러면 살점을 줘. 살점을 줄게, 살점이. 그런데 방송국에서 볼 때는 방송국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쁜데 지금 이뻐요.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선호하시 다 갔나? 들어간다가 아니고 오늘 약속 있대. 약속 있대? 응. 아하. 다음에 참석할게요. 근데 성훈한 친구가 다음에 참석할게요 하자는 이야기. 아, 아 네, 보고 오세요. 전 항상 여기 있어요. 굉장히 맛있다. 수전말 지금 보고서 보고 엄마 어머니 못하고 있대. 그러면 상주에 집을 왜 써 이거야? 있어. 농사 짓던 집은 다 내버려놓고 버섯을 왜 하고? 버섯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여기 있으면 왜 하노? 힘들어서 안 한다고 힘들어서. 아 버섯은? 버섯을 왜 하고? 지금 안 하, 농사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언니. 안 해. 안 해도 버섯은 정리는 네. 균이 있기 때문에 습지마 참아 그 자리에 떠나고 해. 가서 따가오면 돼. 우리가 버섯 공장에서 밖에 밖에 가서 그런 물이 가져왔지만 세상아 귀여우나 봐. 뭐라게 버섯이 참 우리 나중에 같이 뵙겠습니다. 서문한 친구가 인사야. 네 다녀올게요. 반갑습니다. 내 눈에는 남고야 고마워. 남고 빨리 일어나. 일어나 벌떡 일어나면 제일 좋겠다. 나 많이 아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언니야? 이걸로 잘 안 켜봐가지고 잘 못하겠어. 저 오빠 어서 볼게요. 건강이 작은데 저는 아프면 안 된다. 응? 건강이 작은데 아프면 안 돼. 그렇죠. 아이다 더 좋다. 방세봉님 앞으로 서연이 응원하려면 세봉이 손바닥이 열 좀 나겠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마건이 제일 이쁘다. 근데 뽀뽀 내줬나 내 단지 아니. 응? 응? 신현태님 족발 드시러 오이소. 여기 우리 족발가 하는 집이에요. 아니 남보 이거 맛있다. 남보 대신에 내가 먹어 살찔게. 이것도 맛있더라고. 밤에 힘을 쓸게 해야지 언니. 보쌈. 먹고 힘 좀 쓸게. 보쌈. 누구짜리 난지 알았어. 엄마 분명 얘기했다. 안녕하세요 김두섭님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섭님 고맙습니다. 반듯한 이름이네. 책나무 이정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언니 따라해봐라 그래. 신현태님 어째쓸까 그죠? 신현태님 아께 안 들어오실게. 따라갈래요. 따라가려고 메고 되는 사람 있나? 하성가요님께서 하성가요 라이브님께서 마하꾸님 지금 영화 항해 찍으세요 그런다. 아 영화 항해. 아 살찌면 굴러가요. 살찌지 마래. 어, 자는데 살면 옷이 올라. 아 이게 전화가 오면 이게 안 되나 봐요. 글쎄 전화를 갖다 거절 다 해보게. 아 그걸 이걸 모르니까 비행기모드 해놨으면 이러면 된다 하더라고. 응? 이거 잡다 아 되니까 이제 큰일 잘 불러. 언니 벌써 저 불러? 응. 된장 밥 다 먹었어? 아 보쌈이야. 밥 다 먹었어. 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언니야 충분히 먹나? 응. 어?
난 그 이것도 맛있어. 고기 또 맛있어. 족발 종방에서 무침이 있어. 그 진짜 맛있어. 저녁에서 먹고 오만 것도 안 해갖고 무침인데. 죄송해요. 저 우리끼리만 먹어서. 우리끼리 먹어서 먹는 자랑이라 죄송합니다. 단디나고 깻잎을 사가줄까? 깻잎. 이때 상추 샀는데 깻잎도 사가래 하나 줄게. 버프가 생기네 진짜. 두근부 깻잎. 어머니 어머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언니 꺼졌다 이거. 어? 우리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방금 꺼졌어요? 방송이? 아 재밌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집에 한 번 안 가봤지요? 아이고 집에 가서 좀 해요. 이거 먹으면 좀 모르겠다. 뭐 한다고 뭐 술이 한다고 했었대. 다 해놨어. 다 해봐 다 해. 정리했어. 원활하지 않대 네트워크가. 20대님